시작해볼까? 출발! 친구들, 안녕? 나 뿌치야. 오늘은 풀숲에 사는 개구리 친구에 대해 알아볼 거야. 폴짝폴짝 개구리! 개구리 알은 2, 3월쯤 무리해서 볼 수 있어. 이렇게 물속에 개구리 알들이 뭉쳐있기도 해. 포도송이 같기도 하다. 그치? 어우, 답답해. 우린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? 이렇게 꼬리도 생겼으니 곧 나갈 수 있겠지? 이렇게 많은 알들이 이렇게 올챙이가 되는구나! 그러다가 더 자라면 입이 큰 어른 개구리가 되겠지? 이렇게 밖으로 나오니 너무 신난다! 요건 오늘의 먹잇감이란 말씀! 우리에겐 이게 솜사탕처럼 달콤해! 아, 맛있어! 이것 봐! 밥을 많이 먹었더니 뒷다리가 쏙 생겨났어! 이렇게 바위에 앉을 수도 있고 편한걸! 비켜 비켜! 난 벌써 앞다리도 나왔다고! 우리는 이렇게 뒷다리가 먼저 나온 뒤에 앞다리가 생긴다고! 이제 발짝발짝 뛸 수 있겠지? 우리 개구리 친구들이 사는 곳에 구경 가볼까? 우린 물이 있는 논이나 연못에서 살아. 오늘따라 연못이 조용한걸. 심심해. 너희 뭐하니? 이렇게 우리도 얼굴만 내밀고 햇볕을 좀 쪼이는 중이라고. 이게 무슨 소리지? 앗! 무서운 뱀이 나타났어!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는 아주 무서운 동물인데! 개구리야! 위험해! 피해! 와, 살았다. 이제 괜찮겠지? 개구리 턱 밑에는 풍선같이 생긴 울음주머니가 있는데 남자 개구리가 이 울음주머니를 부풀리면서 개굴개굴 울거든. 여자 개구리 친구를 찾는 거지. 노녀석들도 여자친구를 찾는 중인가 보다. 방해하지 말아야지. 그럼 우리 친구들,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. 안녕. 퀴즈! 친구들, 올챙이는 뒷다리와 앞다리 중 어느 쪽 다리가 먼저 생길까? 함께 생각해볼까? 이야, 정답이야. 정말 대단한걸?